이길 승급 시켜주고, 이길 아이템을 이거, 어그로 끄는 거, 달아주고요. 능력 4포인트, 와, 4포인트인가요? 5레벨은? 이야, 대박인데? 아머를 팍팍 올려야겠어. 아머. 아, 무조건 아머. 아, 유지력도 좋은데. 아머 올리고. 명성 맨 남았나? 아이버를 빼고, 크루머를 넣고요. 에이번, 에이비니, 에이비니, 죽일 때마다 이지력 2. 네, 에이빈이 죽일 때마다 이지력이 딜이 들러니까 이렇게 놓고 지금 명성 4니까 뭐 레벨업은 안 되고요. 오클리프 대신에 호건을 넣자. 호건 이렇게 갑시다. 에이번 차례 최대한 뒤로. 아, 위치가 진짜 안 좋은데? 얘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여기에 그냥 뭉쳐. 여기 뭉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얘를 어그로 끌고. 얘를 잡아야겠네, 초반에. 8, 9짜리. 얘 순서가 어딘가? 한참 있어야 되죠? 네. 그럼 차라리. 그냥 때리면은 아마 깔수 있나요? 3? 유지력 4. 얘를 때려야겠지? 5뎀, 네. 그리고, 철벽을 이용합시다. 철벽을. 앞으로 가서. 철벽을 너무 센거 필요할 거 없어요. 3피의 입만 경감해도 엄청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철벽 한 개짜리만. 그렇게 많이, 4니까 4번 쓸수 있거든요. 더 죽이면 더쓸 수도 있고. 아우, 피 아파. 얘 잡아야 돼. 잠깐만, 얘 순서가 어디, 몇 번이지? 아, 한참 남았네. 한참 남았어. 하자 남았네. 난도질 한번. 난도질 한번. 암호 많이 깎아. 자, 얘는 사냥감 포착으로 잡읍시다. 어, 야, 아무도 공격 안 해주는 건 뭐야? 어, 야, 철, 야. 이지력 4대. 또 죽을 때마다 이지력 얻으니까. 이 아저씨 죽었다. 호건, 모건. 도움이 안 되는구만. 자, 기술. 번개 줄기. 갑니다. 풀뎀으로. 죽었네요, 이 아저씨. 하나 튕겨냈고. 3뎀 들어가니까 그냥 때려. 3뎀. 슬링어는 맞을 때마다 뒤로 간대요. 아이고, 이 아저씨. 이것도 철벽 한 칸만. 어그로 끌기 능력 얻었는데? 아, 죽었는데, 잠깐만. 최대한 그래도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잡고 갈까요? 이 아저씨라도 잡고 가자. 난도질로. 거의 고기방패 수준입니다. 고기방패. 레벨업이 3렙, 2렙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요. 자, 이제 왔고. 3뎀도 4뎀 들어갈 수 있는데 3뎀만 때릴게요. 위지력 좀 아낍시다. 오래 싸워야 되니까. 누구 때리는 거야? 어우, 야! 죽었어?
맞으면 뒤로 후퇴할 테니까. 얘를 잡으라고 그랬나? 사다. 아 죽었네 아저씨도. 어 안 죽었어. 사대. 아 그래도 거인이 도움이 돼. 거인이 확실히 쎄. 아이고 죽었네. 일로 어그로 끌고 철벽. 나를 때리라 이거야. 아씨 나를 안 때려. 어그로 안 끌려? 9댐 3댐 3댐 가죠. 이제 원거리 애들만 남았습니다. 피가 10을 남았고 2댐 끝났지 뭐. 네 아니 날 때리냐고. 내가 어그로 끌어야 되는데. 또 내가 또 철벽 풀면 날 안 때리겠지. 이 철벽 풀면 날 때리겠지 또.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씨 치사한 놈들. 이거 한번 쓸까? 사냥꾼 부착 3레벨. 이거 필살기입니다. 네 3렙짜리 7, 8, 5 1댐 철벽 아이고 피 유지력 1인가요? 4댐을 차라리 유지력 써가지고 화살깨기 한번 씁시다. 화살깨기 2레벨짜리 뒤로 후퇴했으니까 맞고. 봐봐봐 폭탄. 아이고 피1. 그러면 능력으로 앞으로 전진 해줘야겠. 써줘야겠네. 이동 뒤로 빠져서 앞으로 전진 순서를 앞당깁니다. 아이고 6댐 유지력 쓰고 사냥꾼 포착으로 때리자. 하나만 더 3댐짜리로 여기 얘도 때려줄테니까 오케이. 둘이 환상의 콤비야. 아이고 죽었네 할아버지. 요것도 이제 때리면 12댐이라 힘들게 들어오는데 오케이. 어쨌든 철벽 하나만. 저항함 요것도 화살 깨기 두 개로 나이샷. 저항함 좋아. 무적이야 무적. 이거 좀 붙어 떼지 말고요 자리 벌리고 3댐을 노려줍니다. 3댐 다음에 위지어 쓰고 7댐 들어가면 되니까 얘를 때릴 거란 말이지. 원거리 애들이기 때문에 위지력 하나 더 쓰고 철벽. 자, 얘를 노립니다. 가까운 애들. 자 넌 끝났어. 피가 없지? 3댐 위지력 쓰고 4댐 비엘 남았습니다. 암호만 깨는 것밖에 없는데 저항하니까 위지력 하나 더 쓰고 철벽 하나만.
얘또 때릴 거예요. 네, 저항. 자, 이뎀. 잡아야죠, 얘. 위적 하나 더 얻어야 되니까. 3뎀. 자, 하나 남았어. 자, 유지력 쓰고, 철벽. 리뎀. 휴식, 유지력 좀 세부. 요거는 때리면 죽습니다. 끝났어요. 4뎀. 가샤! 이거는 물러나야 될것 같아. 아이템보다는, 네. 최대한 아낍시다. 명성 8? 11. 예,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다지 운이 좋지 못했다. 막 죽었대요. 폭언이 쏟아져 있었고, 모건도. 루크 아이비가 외쳤다. 이젠 돌아가야 돼. 아, 이거 계속 돌아가야 되나? 이거 그냥 무한인데? 빠져나가자. 어쩔 수 없어. 아, 이런 게 어딨어. 예. 네. 잠깐만, 지도로 그럼 딴 데로 돌아갔나요? 딴 길로 돌아가는 거야? 아, 이런. 무한으로 이벤트가 나온 것 같아서. 여기 마을 하나 있다. 마을이에요, 뭐예요? 마을 같은데, 마을이겠지? 여기서 마켓에서 좀 사야겠어, 보급을. 명성 15 있으니까. 여성의 억눌린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걱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산모가 나왔대요, 생명의 축. 그냥 조철이 축하한다? 오명성. 예, 아, 좋았어. 올바른 처사였어. 식량 쓰는 거보다. 이거 마을 아니야? 아, 마을이다. 아, 마을이다. 마켓 왔다. 자, 광부들이 사는 마을. 합류한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대요. 아, 이 부족은 누르면 안 돼. 내 모자라요. 모자르다고. 자, 마켓. 뽑은 좀 사야겠어. 일주일 남짓 걸린다고 그랬죠? 좀 많이 사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84가 풀이야? 네, 이렇게 그냥 풀로 사자. 왜냐면 이게, 아, 명성 없어졌어. 6 남았네요. 많이 사놓읍시다. 이게 계속 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치료 거의 다 됐고. 괜찮아요, 네. 예, 한번 출발합시다. 출발. 사기가 좀 없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사기. 음식도 샀고. 저기 보세요. 네. 녀석들이 오고 있어. 돼지부대가 있었대. 그녀는 오드리프의 궁술 수업을 받던 리드였다. 한명더 얘들이 오드리프 잘 하고 있네. 대단한데요. 하지만 이제 벗어나야죠. 떠나자. 리드가 잘 샀네요. 지금 끔찍한 사기야. 캠프 잠깐 하고 조금 이제 아직 많거든요. 여기 예, 리드. 혹시 동료 들어올 수 있으면? 네. 어디 출신입니까? 죽었대요, 남편은. 에퀴드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대.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 항상 이렇게 화를 잘 썼던 겁니까? 오드리프 때문에 전사 한명 늘었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휴식을 조금 더 하고 갈게요. 사기를, 뭐 아직 식량 많으니까. 평범만까지 채우고.
유지력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사기가 좀 채우고 가는 게 확실히 좋아요. 유지력이 하나 더 있으면 좀 세니까. 싸움 소리가 당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은 발을 하나가 대여섯 명이 전 세계 둘러 쌓여 있는 걸 발견했다. 우리의 간섭하지 마시오. 이 발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무 이유 없이 죽일 리가 있나? 바디의 말 들어볼게요. 사업을 했는데 거짓말해서 죽였다고? 네, 해결해도 내버려둡시다. 남의 일이니까. 네, 명성 5 얻었는데 사기 좀 떨어졌네. 여기 이건 뭐죠? 여기 위에 바위 같은 게 하나 있네. 또 이쪽도요. 자, 파리를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아, 여기도 신석이구나. 야우리들 엄지를 척하고 있는 신석인데. 이게 왜 여기가 떨어져 나왔을까, 신석이? 오, 이제 모양이 보인다. 이 앞으로 가니까 모양이 보이는데. 사람이야. 그러게. 이것을 휴식을 취해야 돼요. 네, 밤을 보내자. 한 그룹의 소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세계적인 박스 하나를 보여주었다. 퍼즐 열어볼까요? 퍼즐 박스. 엄청 오래 했나 보다 혼자. 뭐야, 근데 끝났어? 아무런 이득 없이? 자, 뭐라도 아이템에서 줄줄 알았는데 안 주네요. 자, 다 왔습니다. 5일 남았고요. 다 왔어요. 사기 좀 채우고 들어갈까? 아니면 들어가서 채울까? 자, 부족 몇 명이 야생 과일에 거대한 자생지를 발견했다. 과일, 독이 든거 아닌가요? 이미 과일을 조금 먹은 사람을 주시한다. 아, 살짝 몽롱하고 별일이 없대. 먹어볼까? 발효가 됐고, 아, 사기가 올라가고 보급품 올라갔고, 됐네. 여기. 자, 스톨프? 다 왔습니다. 하우크스톨프. 마을이 파괴된 모양입니다. 생존자 있을 거예요. 예, 확인해 보자. 마켓도 있으니까. 야, 작은 마을에 들어온 자체가 실수였다는 걸 생각했죠. 5번 시체가 드레지가 온대. 야,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쉬어야 되거든요. 자, 니드도 우리 편 들어왔는데 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 아이버를 몸빵, 쿠르마 하나, 이길 루크, 알레 에이빈 요 정도? 딱 좋은 것 같아. 아니면은 아예 크루머를 빼고 오들리프 정도 이렇게. 그리고 에이빈을 조금 앞에다 전진하고요. 알렛 어디 보여주는 놓읍시다. 아이템은 잘 좋은 거다 있는 것 같고. 이 상태로 전투 준비. 이 길이 좀 좋죠? 얘들이 지금 탱이 좀 피가 많으니까, 아머가 많으니까. 몸빵할 수 있는 일을 좀 놔두고요. 예, 이렇게 법사 여기 하나, 공수 나는 여기 준비. 요거는 어차피 내가 능력치가 밀쳐내기거든요. 위지력 한번 쓰고 밀쳐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선빵으로 팔이 없어졌어. 하나가 사고 당해서. 얘도 같이 맞거든요. 야, 이제 머리로 받는 거야? 밀쳐내기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 가서 어그로 좀 끌고 철벽 한 칸만. 어차피 아이템도 괜찮은 거 있으니까. 좋아, 좋아. 요까지는 못 오지. 아니면 의지력 쓰고 오던지. 공격. 요거는 실드 피까죠, 피. 피 이지라고 쓰지 말고 피를 깝시다. 14 법사 턴 왔는데
글쎄, 사정거리가 번개 한 칸, 두 칸, 두 칸. 자전거 될 것 같긴 하다. 예, 이동해 보상 법사로 번개 줄기 안 돼요. 아씨, 그냥 예, 턴 넘기기 아깝다. 자, 그리고 알레턴 왔고 화살 깨기도 필요 없고요. 그냥 공격 댐 들어가니까 예, 이 댐. 화살비 앞에다가 얘가 열대지 않겠지? 오, 유지력 썼네? 어우, 젠장. 예상과 다른데? 이거를 피가 10이라 얘 때릴 수 있는데요. 밀쳐내기를 한 번 더 할까요? 밀쳐내기 레벨 있자니 쭉쭉 밀어야겠어. 밀고 암호 까고 얘 쏠 겁니다. 네, 다 막혀요. 저항 다 돼요. 더 붙어서 어그로 아예 확실하게 철벽. 그 다음은 예, 들어오니까 앞이 깎였어요. 얘를 차다리 사냥감 포착으로. 너무 센 건 필요 없지 않을까요? 두 개만? 원킬 얘한테 3짜리 써야겠어. 사기가 우리가 끔찍함이네요. 채워줄걸. 자, 법사인데 번개줄기 제일 센거 3레벨. 내가 좀 맞을 수 있어도. 아, 너 맞죠? 오, 죽었어? 어, 안 죽었지. 어, 깜짝이야. 죽은 줄 알았네. 화살 깨기 레벨짜리. 대각선에 대각선 확실히 맞네. 대각선 조심해야겠습니다. 제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벽으로 잘 끌고 있죠? 자, 그리고. 아이고, 화살 내가 맞았네. 공격. 공격. 피 깎아, 이제 유지력 써서. 6 남았고, 7 남았고. 오, 야, 아프다. 이건 어택으로 5뎀에 7뎀. 네, 5뎀. 다음은 얘죠. 애기죠. 저항함 철벽. 마지막 철벽. 사기가 별로 없어서 약하다. 어, 죽는 거 아니야? 오, 다행히 암호만 깠어요. 요거를 이지력을 쓰고 사냥감 포착 두 개짜리로. 아, 둘 다 쳐냈어요. 아, 이런. 야. 너무 센데? 번개줄기 4레벨짜리. 어, 이게, 어, 이거 망했어. 얘 때문에 못 막아서. 저항함. 어, 야. 얘를 먼저 잡을까? 얘를 잡을까? 얘를 잡을게요. 얘 턴 한번 했으니까요. 야, 암호 하나 깎였고. 그냥 어택 의지가 써서 50% 확률 맞아라! 오케이. 아, 얘 죽는다. 자, 의지력 철벽 하나만. 실드 삼깎이니까. 6뎀. 네, 이제서 7뎀. 다음 턴에 얘한테 죽겠다. 다음한테 죽겠죠? 요 턴에 7뎀. 끝.
네, 철벽 하나만. 나쁘진 않은데, 아유, 쓸데없이 두 개 주고 죽는 바람에. 아쉽네. 요거를, 5뎀짜리 그냥 없앨게요. 근데 실드가 많이 꺾여가지고, 원거리 남아있고, 피 깎였고. 요거 저, 거리가 되려나? 아, 되네요. 3뎀. 저항함. 피 2뎀. 쳐내기. 좋아. 4뎀. 마샤. 폭탄인가요? 죽여야겠어. 뎀이 들어가거든요. 마샤. 실드 까는데 유지력을 써가지고 실드 하나만 더 깎을게요. 유지력 쓰고 쓰고 쫓아가서 어택. 이거 그냥 밀쳐내기 해야겠다. 밀쳐내기 마쇼. 휴식. 암호 3. 공격. 암호 까고. 주식. 넌 죽었다. 이번에 말로 끝. 5뎀. 쫓아가야죠. 철벽 하나. 날 노릴 겁니다. 자, 붙이고 4뎀. 피가 좀 많이 안 깠으면 한 방에 죽였는데 아깝다. 자, 승리. 쫓아가는 거 없었으면 좋겠다. 자, 오들리프 승급 대상. 명성 10. 마을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유령만이 있을 뿐이다. 한 노인이 상점에서 팔고 있었대. 부적은 하나 올라왔고요. 자, 마켓에서 식량 사야지 뭐. 마신 못 사? 왜 여기 왜 안 올라가죠? 못 사는데? 명성 이렇게 많은데? 왜 못 사지? 아이템만 살 수 있어? 야, 씨. 큰일 났는데. 진짜 못 사는 거야? 진짜네. 휴식. 맵을 좀 보고. 시글 홀룸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씨, 가는 길에 막히지. 더 쉴 수가 없네. 이거 사기가 식량이 없어서요. 그냥 떠나야겠네요.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냐? 부적, 아, 지금 사기가 없습니다. 부적은 521, 511, 전사 90, 발은 35. 만수의 바늘들이 다른 이의 잠을 자는 동안 거리를 벌리는 것을 알아챘대요. 바이랑 싸우는데요. 뒤끝이 이렇게 5대 남아있다니 좀 늘어. 바늘들이 좀 싸우고, 예, 좀 싫어하는 것 같아. 뒤끝 있네, 거인들이. 자, 신량 3일. 여기도 신석.